안녕하세요. 환영합니다. 가만가만 풀떼기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아이고, 여기는 호박이 되게 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아직까지 꽃도 있고. 아이고, 요 안에 여치가 들어가 있네. 아, 이제 가을이라 요렇게 하늘도 예쁘고 나뭇잎에도 이게 지금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저 오늘 좀 까마중 좀 따러 왔어요. 시골에. 여 까마중이 잘 익어갖고 진 마른 상태인데 지금 박주가리가 올해 또 처음 봅니다. 와, 박주가리. 지금 한 6개, 7개? 박주가리가 여기도 있다. 요것도 말려놨다가 물 끓여 먹거나 아니면 효소 담아도 굉장히 좋습니다. 몇개 있다. 10개 넘는다. 또 우리 농장이 또 박주가리가 요 이렇게 달렸을 줄은 뭐든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. 오, 박주가리 한 나무에 한 30개는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이. 요거 요렇게 하얀 찐 나오잖아요. 얘네들. 유액. 이만큼 땄어요. 이게 한 나무에서 이만큼 땄어요. 이제 박주가리 시골에서 채취해 온거 깨끗하게 씻어서 말렸습니다. 술을 담으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효소를 담글까 합니다. 뭐 효소 담는 거는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. 그람수에 맞게끔 1대1로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끝이에요. 설탕이 잘 녹으면 이렇게 좀 뒤집어서 잘 섞이게 해서 한 3주 있다가 이렇게 효소를 이제 꺼내시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